테슬라 2023년 현재 S&P보다 베스트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9% 상승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식이 69%는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주식 중에 베스트 퍼포먼스가 테슬라 주식인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가 10% 상승할 때 테슬라 주가는 69% 상승한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EV 등록 대수 중에서 테슬라가 22.8%로 랭킹 1위입니다. 그 다음에 BYD, 폭스바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점유율은 30% 이상 높아질 것 같습니다. 대단한 회사입니다. 앞으로 30% 이상이 되면 테슬라 주가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수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차징 네트워크, 그리고 차징 비용, 그 소프트웨어, UI, 그리고 자율주행, 그 안전성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차가 모델 Y입니다. 그리고 딜리버리 타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테스의 대단한 회사입니다. 테슬라 2023년 테슬라 모델 Y 서스펜션을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서스펜션 개선으로 승차감이 아주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 개선된 효과는 퐁퐁 튀는 것은 그대로인데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노면을 지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개선으로 앞으로 테슬라도 승차감이 좋은 차로 새로 변화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현재 생산이 리미트가 없다고 합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공급을 딸리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상하이 생산량과 인도가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딜리버리 수치와 주가 수치는 일치합니다. 주가도 조만간 폭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이력은 2012년 모델 S를 시발점으로 2016년에 모델 X, 2017년에 모델 3, 2020년에 모델 Y가 나왔는데 벌써 모델 Y가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사이버트럭 출시, 그리고 내년에 로드스터와 테슬라 세미 양산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파급 효과입니다. 그리고 기가 멕시코에서 벌써 채용 공고가 났습니다. 기가 멕시코의 건설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기가 상하이 9개월을 능가할 것 같습니다. 벌써 채용 공고가 났고 조만간 건설이 시작되면 양산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테슬라 투자의 날. 테슬라 슈퍼차저에 레스토랑, 극장 및 여러 가지 설치하는 걸 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충전 시간에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커피도 먹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테슬라의 또 다른 수익 창출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만 가게 설치하면 큰 효과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팔로우 수가 넘버 투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그리고 오바마가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바마 대통령이 트위터 및 팔로워 수를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테슬라 주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현재 1.4% 상승하고 있습니다. 210불로 거래되고 있고, 투자자의 날이 내일 새벽에 있는데, 그거 관련돼서 호재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의 날에 여러 가지 개발 소식과 많은 이슈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중요한 오늘 멕시코 대통령이 발표한 기가 멕시코 공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일론 머스크가 설명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차세대 플랫폼인 모델2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모델2는 테슬라 주가에 게임 체인저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FSD, 그리고 여러 가지 테슬라 개발 상황 FSD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 내일 투자자의 날에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덴마크에서 2023년 2월에 베스트셀링 카로 모델 Y가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총 생산량은 1000대가 넘습니다. 노르웨이도 최근에 모델 Y가 베스트셀링 카가 되었는데 유럽에서 모델 Y가 휩쓸고 있습니다. 모델 Y에 대한 상품성이 아주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차이나에서 2월 넷째 주 보험 데이터를 발표하였습니다. 만 대가 넘습니다. 차이나의 딜리버리 생산량이 역대급입니다. 이번에 23년 1사분기에 딜리버리를 큰 기대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 앤 홀드입니다. 테슬라 대단한 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가 끝났습니다. 인베스터 데이에 소개된 것은 새로운 제품 런치가 없었고, 그리고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는 하얀 커버로 상세하게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제품에 대해서도 발표하였고, 바이백에 대해서도 소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게 없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애프터장에서 5% 이상 폭락하고 있습니다. 1900불도 위태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기술이 앞으로 50% 원가 절감해서 모델 3, 모델 Y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다고 했는데,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두 번째로 네스트 기가 팩토리로 멕시코가 선정됐고 공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멕시코 공장에서는 차세대 비핵화를 생산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산할 것은 모델 2, 25,000불짜리 테슬라 모델 2를 생산할 것 같습니다. 이거의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이게 발표되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테슬라 주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현재 1.4% 상승하고 있습니다. 210불로 거래되고 있고, 투자자의 날이 내일 새벽에 있는데, 그거 관련돼서 호재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의 날에 여러 가지 개발 소식과 많은 이슈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중요한 오늘 멕시코 대통령이 발표한 기가 멕시코 공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일론 머스크가 설명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차세대 플랫폼인 모델 2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모델 2는 테슬라 주가의 게임 체인저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FSD, 그리고 여러 가지 테슬라 개발 상황 FSD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 내일 투자자의 날에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하나 날로 왔습니다. 덴마크에서 2023년 2월에 베스트셀링 카로 모델 Y가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총 생산량은 1000대가 넘습니다. 노르웨이도 최근에 모델 Y가 베스트셀링 카가 되었는데, 유럽에서 모델 Y가 휩쓸고 있습니다. 모델 Y에 대한 상품성이 아주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차이나에서 2월 넷째 주 보험 데이터를 발표하였습니다. 만 대가 넘습니다. 차이나의 딜리버리 생산량이 역대급입니다. 이번에 23년 1사분기에 딜리버리를 큰 기대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 앤 홀드입니다. 테슬라 대단한 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테슬라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 연구자들에게 접근하여 오픈 AI 스타트업을 만든 챗봇인 챗GPT를 능가할 만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연구실을 구성한다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테슬라에서 챗GPT를 능가하는 인공지능 회사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테슬라에서 시도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지능 회사를 만들 것 같습니다. 이 인공지능 기술을 테슬라 봇에 적용하면 엄청난 테슬라 봇 로봇 회사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발되면 게임 체인저입니다. 3월 1일 날, 내일 투자자 날에 테슬라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과 혁신을 발표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기관 투자자와 개미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모델 2 저가용 25,000불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 관심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투자자 날에는 신제품 출시 날이 아닙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클수 있습니다. 투자자 날에는 인공지능, 그리고 테슬라 앞으로 에너지 사업, 그리고 테슬라 봇, 그리고 앞으로 확장성, 투자에 관심 있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테슬라 내부에서는 엄청난 효과가 날것 같습니다. 투자자 날에 관심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가 배럴인 연간 2만 20만 대 생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당 4천 대가 생산이 된 축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당 4천 대는 엄청난 파장이 큽니다. 기존에 2,000대에서 벌써 4,000대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만간 20만 대를 넘어 40만 대 가는 데는 얼마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는 유럽에서 소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배로 보내고 있지만 앞으로 유럽에서 생산한 차량을 기가 베를린에서 공급을 하면 원가 절감 및 생산량 증대에 기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최근 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5% 이상 급등하였습니다. 투자 날에 임박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그 개미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식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클수 있습니다. 이럴 때수록 보수적으로 분할 매수를 접근하여 테슬라의 미래를 보시고 투자하시면 나중에 큰 수익을 갖다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월 1일 투자자 날에 많은 시청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테슬라 투자에 많은 진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